시카고 NC의 양의지 선수가 오늘 홈런포로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 소식 이정찬 기자입니다. 2대0으로 앞선 4회 큼지막한 희생플라이로 타격감을 끌어올린 양의지는 6회 선두타자로 나서 시원한 아치를 그리며 나흘 만에 안타를 추가했습니다.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시즌 18호 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즌 타율 3할 5푼 6리를 기록한 양의지는 1984년 이만수 이후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김성욱이 홈런 두 방을 보탠 5위 NC는 삼성을 8대2로 꺾고 6위 KT와 격차를 한 경기로 벌렸습니다. 키움 이정우는 어제 4안타 맹타를 휘두른 데 이어 오늘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최다 안타 부문 1위를 지켰습니다. 2위 두산의 페르난데스와는 3개 차이로 이정우는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 부자 최다 안타왕에 도전합니다. 최원태가 7이닝 1실점 호투로 3년 연속 10승을 달성한 가운데 키움은 기아의 추격을 7대3으로 따돌렸습니다. 서폴드가 역시 7이닝 1실점으로 10승째를 챙긴 한화는 5대1로 승리하며 롯데를 8연패 늪에 빠뜨렸습니다. LG와 두산의 잠실 경기와 SK와 KT의 수원 경기는 태풍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SBS 정찬입니다.